안녕하세요. 제이슨 뉴단의 류청입니다. 오늘은 르노 코리아가 오랜만에 내놓은 신차면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모델인 그랑콜레오스를 시승합니다. 자, 그랑콜레오스 시승을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컬럼니스트 이동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동입니다. 네. 일반적인 이 시승 리뷰를 하기에는 지금 주행 조건이 워낙에 낯설기도 하고 또 처음 타보는 차라서 익숙하지 않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두서없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운전대를 넘겨받기 전까지 이동희 컬럼니스트께서 운전을 하고 오셨는데 운전하시면서 들었던 느낌이 어떠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은 그러니까 엔진과 모터와 변속기와 그게 노면으로 전달되는 느낌은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그게 모터가 무려 100kWh짜리가 그 동력 모터인데 엔진에 출력하고 해서 합산해서 200몇십마력 정도 되죠? 네네. 근데 그 엑셀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의 느낌은 사실 그 정도 출력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화가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뭐냐면 모터에서 엔진으로 전환이 될 때 혹은 엔진에서 모터로 전환이 될 때 그럴 때 충격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매끈합니다. 네. 그리고 르노의 이테카 하이브리드가 원래 그랬듯이 흔히 아까 이제 Q&A 시간에 잠깐 나왔지만 EV니스라고 해서 전기차에 가깝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하이브리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발할 때나 이럴 때는 거의 전기 모터만으로 작동을 해서 가니까 이게 꽤나 부드럽고 유연하게 쓱쓱 움직여져요. 그래서 주행하는 특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굉장히 잘 만든 차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이제 운전대를 넘겨받아서 막 출발을 했는데 처음에 전기 모터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엔진이 작동을 할 때에도 그렇게 크게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여러 차례 시승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차를 처음 움직였을 때 주는 느낌이 차의 전체적인 인상을 좀 좌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전기 모터가 어느 정도 초반에 저속에서 속도를 높여 나갈 때 아주 매끄럽게 그리고 적당한 힘으로 속도를 붙여 나갈 수 있도록 작동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그 부분을 동력계와 관련해서 일단 사전 배경 지식 차원에서 좀 짚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실 르노가 이테크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은 사실은 르노가 개발한 기술은 아니죠. 지금 이 차에서. 네, 그렇죠. 네.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플랫폼 자체도 GD가 볼보와 함께 개발한 CMA 플랫폼을 쓰고 있고 동력계는 볼보에서 갖고 있지 않은 순수하게 GD에서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기통 1500cc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조합한 그런 구성이죠. 그리고 아까 Q&A 시간에도 나왔지만 특이한 거는 3단 변속기라는 건데요. 네. 그 3단 변속기가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8단 변속기처럼 돼 있느냐, 그거에서 뭐 1, 2, 3단만 잘라내느냐, 뭐 4, 5, 6단을 잘라내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1단, 2단, 3단짜리 변속기를 갖고 다른 6단이나 8단 기어가 달려있는 변속기처럼 전 영역에서, 전 속도 영역에서 그거를 활용한다라고 답변을 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게 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기어비가 촘촘하다는 거는 엔진 힘을 더 키워서 쓰거나 적게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예를 들어 3단으로 할 수 있는 거는 3단만으로 사실은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전기 모터의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해서 3단으로 사실은 다단 기어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론은 완벽합니다. 그게 어떻게 현실에서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느냐. 네. 그게 핵심이라.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꽤 괜찮다
네. 라는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예, 전반적인 느낌. 예, 최소한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의 느낌은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이제 낯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얘가 움직이는 게 CVT처럼 움직여요, 사실은. 네. 거의 무단 변속기처럼 움직이는데 엔진의 작동음이 빠진 CVT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어 변속이 되는 충격이라든가 혹은 이제 모터와 엔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으면서 차의 속도는 그대로 쭉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익숙하지 않으면 차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CVT 변속기가 나와서 한참 유행을 하다가 CVT 변속기를 갖고 가상의 기어 단수를 만들어서 썼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결국은 사용자가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걸 이상하다고 피드백이 오니까 그런 걸로 발전이 됐던 거였는데 지금 얘도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아까 엔지니어 분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유선 기어 두 개를 가지고 그단 구성을 세 개를 조합을 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유선 기어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플랜터리 그렇죠. 기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기어 구성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기어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작동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CVT와 비슷한 뭐 그런 특성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조금 더 넓은 영역을 그 엔진 회전수라든가 전기 모터의 회전수 이런 것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3단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연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기어가 3단밖에 안 돼가 되지만 네. 전기차의 관점에서 보면 기어가 3단이나 돼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는 사실은 3단 기어가 전기차 관점에서 보면 처음 쓰인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 저속 주행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전기 모터만을 사용을 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기판이라든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에 표시되는 글자들은 전반적으로 크기가 다 작은 편이거든요. 상대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글씨들은 큼직큼직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주로 사용을 하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정보가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심플하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르노 코리아가 얘기하기로는 오픈할 시스템, 르노가 쓰고 있는 오픈할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쓰고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르노의 오픈할 OS의 디자인만 가져왔을 뿐이지 실제로는 자의 원형이 된 모델의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고 여러 가지 메뉴 구성과 접근 방식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발진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OTA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팀앱 내비게이션의 뭐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UI 관련된 부분 또 이제 계기판이나 이런 거에서의 컨트롤 부분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하겠다 혹은 내지는 변경을 해서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았으면 처음에 나올 때부터 잘 하지 왜. 어떻게 보면은 좀 급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출시 시기를 딱못 박아놓고 그 시기 안에 여러 가지 로컬라이징이라든가 국내 실정에 맞는 파인튠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작업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조금은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는 어떤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완성된 걸로 내놔야 되는 그런 거에 쫓기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좀 많은 부분까지, 깊은 부분까지는 손을 대지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처음 차를 만나서, 물론 부산 모빌리티 쇼때 잠깐 좀 확인을 해보긴 했지만은 여러 가지 기능들,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써야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지금 시승을 하면서 처음 접해보는 거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또 그런 면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르노 코리아가 이 그랑 콜레오스를 내놓으면서 상당히 좀 2차만의 강점이라고 강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동반석 디스플레이입니다.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선을 동반석 쪽으로 돌려도 전혀 동반석 디스플레이에 떠 있는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반석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동반석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보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앉아서 제가 딱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여기 센터에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보다 어두워요. 그리고 이게 어둡다라는 거가 고개를 살짝만 왼쪽, 오른쪽으로 해도 양쪽 끝부분이 더 어둡게 보인다거나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편광 필름을 앞에 입혀서 빛이 한쪽 방향으로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편광 필름이 너무 강하게 걸려 있는, 세게 작동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밝기가 어둡다라는 느낌 첫 번째, 그 다음에 밝고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같은 표면 화면인데 그라데이션이 져 보인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얘는 좀 확실히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고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그 백라이트 조명에도 그 필터를 줘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차에는 표면에만 편광필름을 입혀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도드라지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그 앞승객석의 전면에 있는 스크린들을 뭐 벤츠 지금 팔리고 있는 E클래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판매를 시작한 타이칸이라든가 하는 차들이 달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타이칸을 올해 1월 초에 이렇게 동승을 해봤던 경험에 의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 차이가 없었어요. 밝기 차이가. 그리고 선명도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내부에서 보이는 앱의 표현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걸 기대하고선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전석에서도 이 화면이 보일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보이고 동영상을 본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를 여기서 재생을 한다거나 할 때만 가려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비싼 거고요. 그렇죠. 핵심은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가격이죠, 핵심은. 네.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편광필름 강한 거를 네. 물론 섞어라 그런 이제 2년 얘기네요. 얘기하면 차값이 3배인데 그래야 되지 않느냐. 혹은 타이칸하고 하면은 5배 정도 차이가 날 텐데.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할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대중 브랜드의 차를 사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수준의 하이 퀄리티를 바라지는 않지만, 최소한 화면의 밝기라든가 선명도 면에서는 동등 수준이 나와야 이게 있다는 거에 의미가 제대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있는 거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또 뭔가 제대로 된 기능을 쓸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은 더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는 제한속도가 70km인 도로입니다. 국도죠.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이 좀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달리고 있는데요. 아까 이동희 칼럼니스트께서 운전하신 길은 좀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속 100km 언저리의 속도에서는 좀 느낌이 어떠셨는지. 우선은 엔진 모터가 굉장히 바쁘게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돼요. 속도가 100km가 넘어가게 되면. 아까 그 엔지니어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기 모터가 출력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SOC, 배터리의 그 전기 잔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사용량을 제한을 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km가 넘어가는 시점 정도에서는 어쨌든 고속용으로 가니까 엔진 작동을 자주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충격이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지만, 지금 70km로 갈 때보다는 확실히 연비가 좀 내려가는 거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부산에 김해에 있는 르노 공장에서 출발을 해서 첫 기착지까지 온게 61km 정도가 됐고요. 제가 내릴 때 기억하는 거로는
평균 속도가 30km, 그리고 연비가 14.7km가 찍혔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속화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화도로를 80에서 120 정도로 달려도 뭐 특별히 연비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씩 급가속을 했던 것도 여러 번 있었었는데, 한 번씩이 아니구나, 여러 번이구나.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그 정도 나왔다는 거는 사실은 중대형급, 중형급이라고 하는 이니만한 차에서는 꽤 연비도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운전하셨던 거에서 계속 이어서 그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연비 14.5km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한속도 70km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많이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70k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7, 8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엔진이 거의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행 거리가 길어질수록 아마 좀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르막내리막이 계속 있는 구간인데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어도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면 내리막으로 내려가면서 회생제동을 통해서 계속 충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터리 상태는 뭐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 효율이 높게 나오는 구간이 이제 저속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르막내리막이 많은 곳에서는 내리막에서 충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달리는 구간에서는 정말 엔진이 잘 작동을 하지 않는 걸볼 수가 있네요. 대신 운전은 상당히 지루한 느낌입니다. 어쨌든 실내 공간 면에 있어서는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의 차이가 경쟁 모델들과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그 르노 코리아 계열 모델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선루프가 옵션으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차감은 전반적으로 좀 탄탄한 편에 속한다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렇게 좀 솔직하게 반응을 잘 해주고 그런 것들을 운전자가 느끼기 쉽게 세팅을 해놓은 그런 분들이 좋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중형 SUV의 소비자들의 성향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조금은 더 편안한 쪽을 원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속에 있는 얘기를 참다할수 없다라는 게참 안타깝고 아쉽고 막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